그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큐메러즈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고 또 큰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항상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다 정말 정말 중요한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직 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직접 상담받고 치료받아야 될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. 그래, 그 친구들이 외부에 있는 상담기관이나 치료기관에 그동안의 어떤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그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입단하고 나서 원래 매년 이렇게 애기들이랑 놀아주고 기부금도 전달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장이 돼서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러 와서 좀 기쁜 것 같고 좀 뿌듯한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했지만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선수들 다 같이 와서 애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우리 수혜수님 아래 가족 모든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2022년도에는 키움 히어로즈가 더 승승장구하셔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당당히 우승하는 모습을 기원 드리고 우리 수혜수 어린이 마을 가족 모든 분들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